한국말로 하겠습니다. Sorry. 그 안양에서 특히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모임에 오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모임은 늘 새로운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게 만들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제목은 현재와 미래라고 붙어 있는데 저는 현재를 보면 과거 같다는 생각이 나고 현재 속에서 뭐 조금 있는 것들은 미래에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안에 사실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감상을 좀 할까 싶습니다. 서울의 뉴타운, 이게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이름이고 큰 프로젝트들을 일컫는 새로운 우리한테 익숙해진 말입니다. 뉴타운, 기름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뀔 거라고 합니다. 한남동은 옆에 공원이 있어서 조금 파란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것들이 또 올라갑니다. 가재울 뉴타운, 이건 서등구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 조금 더 푸르러지고 조금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높아지나요? 일단 장이 뉴타운입니다. 장이동에 있는 규모를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완성된 겁니다. 은평구에 있는 뉴타운. 예전에는 경관이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 보면은 단독주택들이 1층이 다다다닥 있었던데 굉장히 그 개도 많이 짓고 이런 동네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어떤 분은 좀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 저 같은 사람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견딜만하다 좋은 점도 많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타운을 서울시에서는 이만큼 할 작정입니다. 각 구마다 한두 개씩 거의 다 있습니다. 아, 없는 구도 몇 개 있긴 있는데 거의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여기까지 그림 감상을 하셨고요. 좀 걱정 한 가지.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주로 하는 걱정인데 서울시의 값싼 주택들, 특히 임대주택으로 써지는 그런 값싼 주택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뉴타운 사업으로. 이런 걱정입니다. 이렇게 꼭 이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 이렇게 주택들입니다. 임대주택이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져서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빨간색은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했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안에 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를 보시면 이주해야 될 사람은 굉장히 늘어나고요. 다가구 단독주택의 공급은 굉장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더 나타날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뉴타운이나 이런 사업들이 아까 보셨던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이 되면 파란색은 더 올라갈 거고 빨간색이 있어야 될 곳이 없어질 겁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다가구 주택 혹은 단독주택이 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던 그런 지역은 전부 다 뉴타운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서 다 그분들이 이사를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이게 큰 위기를 맞을 거다, 위기를 낳을 거다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공이 주택정책이니까 그러면 제가 밥벌이가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저는 뭐 아까 리사가 아주 극단적인 데모하는 장면 이런 것 보여주셨는데 저는 극단적인 건 말고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보통 사람들이 겪는 것들인데 이런저런 할머니가 유달리 많습니다. 보통 보면 강정희 할머니는 18살에 결혼을 해서 왕십리로 이사를 왔고 전쟁을 겪으면서 이렇게 떠돌다가 76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는 남편도 아들도 죽었답니다. 그리고 식당 일을 하면서 32년간 그 동네 왕십리에서 살았습니다. 이 아줌마는 전세 1,400만원짜리에 살았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나가기 2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복덕방 주인이랍니다. 복덕방 주인이 매번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해서 내가 그 집을 재개발 되는 걸 보고 샀으니까 빨리 나가라 라고 독촉을 해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성남에다가 3평짜리 반지하 방에다가 세를 얻어서 삽니다. 이분은 왕십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 임대아파트 신청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평생 남의 새빵살이만 하는 게 서러워서 나도 아파트라는 데서 살아보고 싶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가난한 분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아파트는 좋은 집, 그렇지 않은 건 별로 안 좋은 집.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성남에 사시면서 여기는 정이 안 간다, 가난해도 정답게 모여 살던 왕십리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돌아가시는 왕십리가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세 상공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공인 협의회의 위원장이셨던 안성훈 씨라는 분은 뉴타운을 만들면 자기 같은 금속공업 같은 걸 하던 분들은 폐업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래서 공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주면 내가 돈 제대로 내고 사서 거기다가 그 공장을 짓겠다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대답을 못 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설사 그렇게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왕십리에서 자기가 터를 잡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20년이 넘었는데 여기 것 같은 상권을 만들려면 한참 더 걸린다. 10년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나가면 나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이런 조그만 공장뿐만 아니고요. 조그만 뭐 미용실, 분식점 같은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15만원에서 20만원짜리 벌이를 하는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장희동입니다. 장희동 안에는 그 세대가 2만 7천 세대가 삽니다. 근데 거기에 주택이 2만 4천 호 정도가 공급될 계획이랍니다. 좀 줄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4천 세대 정도, 한 17% 정도가 임대주택으로 지어집니다. 장희동에 사는 가구들 중에서는 집 가진 사람보다 안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19% 정도만 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살면 세입자들한테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19%밖에 안 지어도 괜찮은가? 재개발 지역의 임대아파트는 시장가 가격보다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거기다가 50년 동안 눌러 앉아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다른 주택에서는 2년밖에 못 사는데 여기서는 50년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임대주택을 사람들이 많이 원할 텐데 왜 그것밖에 안 지어도 될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